음악적인 색깔을 구축해 오신 한국의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 김은하 씨 환영합니다. 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보시고 멋진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나 당당한 여성의 매력이 돋보이는 포즈와 표정 해주고 계신데요. 네. 가운데를 향해서도 시선 한번 주세요. 네.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네. 부탁드립니다. 네, 김윤아 씨에게도 스텔라 아르투아가 담긴 첼리스 잔을 한번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네, 첼리스와 함께 어떤 포즈를 네, 연출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윤아 씨에게는 스텔라 아르투아가 어떤 의미인지도 네, 포즈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왼쪽부터 네,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가운데로 표정도 던져주시고요. 네. 음미하는 듯한 네, 표시를 네, 선보여주면 되십니다. 네. 오른쪽으로도 내 시선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다정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멋진 포즈였습니다. 김윤아 씨 감사드리고요. 잠시 이쪽으로 오셔서 네, 송윤아 씨와 함께, 네, 송윤아 씨와 함께 네,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네. 한번 네, 잔을 진 김에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제가 스텔라 아르투아 하면 치얼스 하면서 잔을 네,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 아르투아 치얼스. 네. 네. 네, 그 상태에서 정면으로 시선 주시고요. 네. 왼쪽으로도 시선 한번 부탁드립니다. 치얼스. 치얼스. 네. 자, 오른쪽으로도 네, 시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캠페인에서 워낙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세 분이라 이번에는 웃음기 없이 스텔라. 저는 물론 스텔라 아르투아 평소에 좋아하고 아주 깔끔하고 시원한 맥주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데요. 네. 그걸 떠나서 두 분 선배님이 출연을 하신다고 해서 다른 거 볼 것 없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김소영 선배님 연기하시는 모습도 직접 보고 송은이 선배님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송은이 선배님하고 수다도 떨고 두 분이 노래하시는 걸 제가 또 여러분 조금 이따 보실 테지만 노래하시는 걸 직접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색다른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네, 세 분의 케미가 또 얼마나